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꿋꿋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만 계속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나고 나면 정말 잘했다. 야, 그게 길이었구나, 답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뜻에서는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 버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좋은 일만 벌어져야 된다는 것도 사실 그럴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가 아닌 다음에는 좋은 일, 편안한 일만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좋은 날 주세요, 편안한 날 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으세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어떻든지 시험하여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을 죄로 사로잡아서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그러니 시험되는 일도 있을 거고 낙심되는 일도 있을 거고 때때로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도 닥쳐올 거다. 그건 이미 각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자. 이런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면 여기 한 두세 사람 외에는 거의 절망이죠. 그죠? 네. 나는 공부는 못해. 이런 사람들은 절망이잖아요. 하나님 공부 잘하는 사람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참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만, 그런 후손들만 기뻐하신다면 여기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전혀 예수 안 믿고, 그죠? 우상만 섬기고, 미신만 믿고, 그랬던 집안에서 이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낙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물 좋은 사람들만 기뻐하신다. 그것도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그죠? 거울 보는 게 절망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뭐 인물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집안 내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오직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그건 할수 있잖아요. 인물은 못생겨도, 인물은 포기했, 저기 벌써 오래전에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공부는 못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할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기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힘센 준말을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빨리 달리는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도 반기지 아니하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때 그 전쟁터에서 그 마찰을 끄는
그런 전차를 끄는 그런 말들, 그리고 잘 훈련된 병사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지 사방이 적들이에요. 그러니 그 말들이 끄는 전차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용맹하게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이 그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희망이고 기대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준마나 그런 힘센 다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반기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아,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면 때가 지나고 나면 야, 정말 잘했구나. 그게 답이었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설교의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 답을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믿겠다고 고백하기까지 3일이 걸렸어요. 그 말씀을 뭐 처음 읽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까지 제 마음에 믿은 거는 또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일부러 택하여 쓰신다. 이걸 진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지 않으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이래서 부족하고 저래서 못나고 그래서 힘든 것.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믿으라. 이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그걸 믿겠다고 고백하고 너무너무 울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멍에처럼 저를 누르고 있었는지 항상 열등감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무거운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날 그게 확 꺾어진 거죠. 사람이 자기가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럴 때 사실은 위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걸 의지하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왜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나?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에게 뭐 잘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에게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그래서 열등감에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밖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하면 약한 대로, 또 말을 버벅거리면 버벅거리는 대로, 세련되지 못하면 세련되지 못한 대로 그렇게 쓰신다, 그렇게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말 놀라운 구원이 되었어요. 2014년 안식월 6개월을 하고, 그리고 안식월이 끝나는 이제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주일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안식월을 이렇게 갔다 보니까 설교하는 감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또 교우들이 그 안식월이 끝나고 제가 다시 주일에 설교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으더라고요. 6개월 동안이나 놀게 해주었는데 그러면 그 주일에는 진짜 엘리야의 제단처럼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불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질 것 같더라고. 근데 설교 준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자기 설교에 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근데 설교할 날짜는 다가왔는데 이 불이 내려올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은요, 정말 견딜 수가 없는 두려움이죠. 차라리 안식을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이미 벌써 6개월은 쉬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는 왜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냐,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은 6개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을 설교를 이제 처음 하게 됐을 때 교인들이, 역시 유기성 목사님이야, 이런 말 듣는 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좋은 설교자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점에 대해서 저를 다루셨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는 그날 전하는 것뿐이지 제가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일에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가 할 일이죠. 그러면 잘 된 거죠, 뭐. 그렇죠? 근데 그걸 잘, 내가 잘 전했다, 좋은 설교자다, 이런 평가까지 들으려고 하니까 쓸데없이 스스로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하기를,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에게 6개월 만에 처음 이제 주일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러면 안 전하는 거죠. 그죠? 주시지도 않았는데 제가 전하면 그건 내 이야기만 하는 거가 되니까. 6개월 지나서 제가 주일 설교하러 이 단에 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셔서 오늘 설교를 그냥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게 가장 정직한 거죠. 그렇게 마음을 딱 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 전하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전하는 거고, 계속 안 주시면 그러면 사임하는 거죠. 아, 말씀을 안 주시는데 저 혼자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아, 그렇게 간단한 걸 왜 내가 고민하고 있었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이 쓰여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고 마음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의지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이세요.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부족하다, 약하다, 그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게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뭘 가졌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뭐가 부족하다, 나는 모질한다, 나는 참 능력도 없다, 배경도 없고, 기뻐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딱 좋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고 굉장히 약한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 가장 작은 민족이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는 그럴 수 있는 민족이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민족의 수가 많은, 사실 사람 수가 많은 것도 강대국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 국민 수가 적은 것도 서러울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을 택했다.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셨나요? 왜 내게는 이렇게 적게 주셨나요? 이제는 까닭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가진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참 절망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믿는다면 이제는 내가 적게 가진 거, 부족한 거, 내가 열등한 거, 그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여셨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사실은 못 들어가는데 여기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말합니다. 못 들어가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주어졌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목제목으로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어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은혜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무능력해도 오히려 그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계세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은 완전히 찢어져 열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하루는 참 힘든 일을 처리해야 될 그런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기도에 나가는데 마음으로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랍죠. 즉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믿으라.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설교하는 저도요. 하나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그냥 입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그날 처음 강하게 느꼈어요. 내가 너를 이미 붙잡고 있음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도와달라 하지 말고 이제는 믿으라. 그때 마음에 아, 하나님이 이미 모든 내 상황과 문제를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믿으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감사죠. 오늘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책임졌으니까.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기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전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계속 도와달라도. 그렇지만 마음에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진짜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기도도 어떤 때는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더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형편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지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죠? 일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고아원을 많은 고아원을 세우고 엄청난 고아들을
먹이고 살린 일을 했던 사람이고 믿음과 기도에 있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놀라운 모델이 되는 분이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딸 리디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잃어버릴 뻔, 그러니까 병으로 잃어버릴 장티푸스에 걸려서 외동딸이었던 이 리디아가 죽음 위기까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주위에 있는 분들의 기도로 그 리디아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제 그때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조지 밀러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시련을 주신 이유를 알기에 오히려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전에 한번 주님의 손이 우리 가족과 내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 시련을 겪을 때 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매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뜨뜻 미지근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일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없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련은 내게 임한 아버지의 매가 아니라 내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내게 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하늘 아버지, 당신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처음 주셨던 분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이 정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딸 아이가 살아난 것이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이로다. 내 마음의 소원은 사랑하는 딸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아이를 지키는 방법은 주의 뜻에 만족하는 것이었다. 이 시련은 내가 지금까지 통과해야 했던 믿음의 시험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 있었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부모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최선이며 여기 남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온전히 확신했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믿기에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는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한순간도 근심이 없었다. 그 리디아라는 딸이 장티푸스로 거의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제가 그 딸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딸을 내게 다시 돌려보내라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가장 최선의 것일 터이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이미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하시는 분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살려달라 아니다 이런 문제도 초월하게 되더라. 여러분 중에는 아유 그래도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렇게라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냐, 그런 분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의 사모님 메오리라고 하는 사모님이 그 이후에 14년쯤 뒤에, 조지 밀러 목사님이 64세 되던 때 그 사모님과 함께 사신 지 39년 4개월 만에 류머티즘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때 장례식 설교를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세요.
자신의 아내의 세상 떠나는 날 그 장례식 설교를. 그날 본문이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세 가지 대지로 설교를 하셨어요. 첫째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내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둘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그토록 오래 아내를 내 곁에 허락하셨습니다. 셋째,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아내를 내게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라 내게 아내도 주셨고 함께 살게도 하셨고 이제는 데려가셨기도 하셨다. 그게 그분의 설교의 요점이에요. 그가 그 아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때는 당신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는 생명이든 상황이든 아내와 저를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제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 부디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만족하며 살게 하소서. 내 아내를 살려주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님이 뜻을 분명하게 보이실 때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소서. 그게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였어요. 아내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고아를 보며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를 실감한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나는 기쁘다. 지금 아내의 행복이 내게 기쁨을 준다. 리디아와 나는 아내 메어리를 되찾는 일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라 해도 그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한다. 이 딸 리디아의 경우 또 아내 메어리의 경우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분이 그렇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유예요. 그는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일을 행하신다. 그걸 정말 믿었어요. 딸을 혹시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딸에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렸는데 딸은 살아났어요. 근데 아내가 아플 때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텐데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때 내가 만족하게 하소서. 그리고 아내가 세상 떠났을 때 그때 그 조지 밀러 목사님이 기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게도 아내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딸과 함께 그 죽은 아내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일이라 하더라도 안 하겠다. 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어요. 대부분 성도들이 이 정도의 믿음에서 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실제로 살지 못하는 거죠. 요셉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거의 죽임을 당할 위기에 빠지고 종으로 팔려가죠. 근데 그 형들을 나중에 다시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만나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요셉은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요동함이 없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든 안 원하는 일이든 요셉에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실 거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별의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성령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개인, 가정, 뭐 직장, 여러분의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영상으로 지금 이 집회에 참여한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냐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자비하심을 내가 바라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되어지는 일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야 반드시 지금 되어지는 일이 지나고 나면 다 간증이 돼요. 믿었으니, 내가 그때 믿었으니, 내가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으니, 내가 그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었더니 주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 덴버 쪽에 집회를 갔었을 때예요. 그때 일정이 굉장히 바빴어요. 그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목사님 한 3일 정도 여기 로키 산맥이 바로 가까운데 좀 쉬었다가 가세요. 못 이기는 척 그렇게 하자고 그랬습니다. 좀 쉼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가면 로키 산맥을 꼭 한번 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행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동안 없었으니 거의 못 가본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별장이 또 로키 산맥에 있다는 거예요. 별장이 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3일 정도 그러면 거기 가서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 로키 산맥에 뭐 로키 산맥은 참 정말 풍경이 정말 볼만한 그런 웅장한 산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별장은 다 좋은 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봤더니 창고예요. 창고를 개조한 그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또 멋이래네요. 거의 창고 같은 그런 곳에 아주 정말 불편한 그런 친구에다가 하다못해 무슨 모텔 같은 데라도 묵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창고 같은 데서 이렇게 지내나 여기서 3일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면서부터 마음이 이렇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그렇게 하잖아도 피곤하고 힘든 일정을 지내왔는데 여기서 이제 3일 동안을 고생을 하고 지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편해요. 자기도 밤에 자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뒷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마음도 좀 울적하고 여기서 한 이틀을 더 지내야 되는 것도 참 답답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싶은 생각도 들고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침이니까 좀 쌀쌀 산 날씨니까 쌀쌀하고 몸도 좀 웅크러들고 그러면서 그 산길을 쭉 이렇게 걸으면서 그냥 하나님께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신 의미가 뭡니까? 제일 먼저 궁금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지금 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무슨 뜻이 있기는 하실 텐데 왜 여기를 오게 하셨나. 근데 그때 참 놀랍게 하나님이 마음에 딱 마음에 주신 게 그저 느껴.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나만 바라보기만 해.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뭐 답답하다, 불편하다, 뭐 왜 일부러 여기까지 와야 되냐, 뭐 이런 생각 다 내려놓기로 했어. 그냥 느끼기만 하려니까 그제서야 그 산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무나 풀, 꽃 이런 것들이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로키 산맥의 산자락에 있는 그 자연, 가꾸지 않은 자연. 새소리도 들리고, 야,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새로운 느낌이 이렇게 들면서 산 속에 그 참 깊이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찬송도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산 속에서 이제 한참을 늘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하신 건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막 생각이 메여 있다 보니까 이 좋은 걸 못 봤구나.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그 집회 미국 여정 중에 기대했던 것들은 항상 실망이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은 오히려 의외로 좋은 결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뭔가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는 건 아니구나. 근데 더 힘든 일이 그날 닥쳐왔어요. 우리를 그리로 안내를 했던 목사님께서 응급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갑자기 그 동네에 있는 병원에 응급으로 응급센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는 그 응급센터 바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난감한 처지에 있다 보니까 밤이 너무 늦었어요. 다시 그 별장까지 갈 수도 없는 정도로. 그래서 급하게 그 응급센터 옆에 있는 호텔을 방을 잡아서 거기서 잠을 자야 됐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겨우 마음에 극복을 했는데 이거 또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나마도 거기서 지내지도 못하고 이거 지금 병원 응급센터에 와서 이 정말 난리를 치고 있나. 근데 그때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판단하려고 하지 마. 따지고 평가하고 하지 마. 그냥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기만 하고 나만 바라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목사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또 함께 갔던 일행들과 함께 그나마도 그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시간을 보낼까, 그런 가운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목사님도 완전한 회복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같이 겪다 보니까 너무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됐어. 아마 뭐 경치가 너무나 좋고 숙소도 너무나 좋은 곳에 가서 지냈다면 그러면 그냥 뭐 좋은 곳에 갔다 온 경험은 있겠지만 그렇게 다 급한 상황에서 그 같이 지냈던 때 나누었던 깊은 하나됨은 없었을 거예요. 그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 눈에는 그때그때 다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섭리를 반드시 가지고 허락하신다. 100%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뭐 재정 문제 다 문제가 많지만
내일이 주님 오시는 날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내일 주님 오신다면. 그죠? 아, 내일 안 오시고 50년 뒤에 오신다면 그래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게 문제다, 저거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될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과도 다를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모든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간증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 나름대로 따지고 그리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한번 다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활짝 열려 계신 것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정말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우리 찬송을 같이 부르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Yeah.
우리 시간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동안 제가 세상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이제 다 정말 거기서 깨어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바라던 거 이제 그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내려놓으십시다. 저는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 그 믿음을 저에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웠고 나나님, 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건강하고 성화하시고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붙잡는 모습 하나님 언제나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의지하고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 내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그곳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하나님 깨뜨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집중으로 외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갈급하면서 하나님 깨어나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주님 복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지금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살고 있음을 완전히 믿어지게 해주소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믿음을 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지라도 반드시 약속하신 담대함과 놀라운 평안을 이 시간에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응답의 여부를 여러분이 오늘 밤에 확인하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여러분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그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님, 제가 답을 얻고 가게 하소서. 돌아갈 때는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